10명 뽑는데 1448명 지원한 알바. 비어고글 효과. 이거 음주하고 나서 얼굴이 비대칭 감지 능력을 떨어뜨리는지 그런 뭐 그런 이제 데이터 수집인데 술을 먹여서 여러 명에게 술 먹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어 고글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의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시 해동 제공되는 혜택이 85만 원, 술과 안주, 소정의 교통비. 예. 술 공짜로 먹고 거기다 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아직도 모집 중이에요. 예. 어제자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어제자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저 박수홍 친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7년 구형인데 아마 반타작 나겠죠? 그래서 뭐 3, 4년 징역 예. 집행유예 뭐 이렇게 떨어지려나요? 선고가 그렇게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 예. 원래 구형은 좀 세게 때리고 거기서 많이 깎이는 거니까요. 나는 인스타가 지구를 망쳤다고 생각한다. 작은 프레임의 인생을 전시해서 소비를 조장하게 되고 식당과 카페의 퀄리티는 낮아지고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외모 강박은 더 심해지고 전시형 연애, 결혼, 육아, 환경 파괴. 야, 되게 또 좀 뭔가 와닿는 그런 표현인 건 있네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작은 프레임 안에다가 내 인생을 전시한다. 아, 진짜 이 그 비유가 남다르네 이분. 그래서인지 조회수도 많네요. 글 조회수도. 작은 프레임에 인생을 전시해서 소비를 조장한다. 이거 한국만 그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도 그래. 외국에도 자기 인생의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들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는 그냥 일상을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패시브 비교하는 그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게 이제 인간의 패시브잖아요. 그게 정 싫으면은 결국 이제 산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야 돼. 속세와 단절하고 나 혼자 사는 것. 오롯이 나의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인이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오롯이 그냥 진짜 나의 인생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인데 뭐 SNS가 싫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SNS가 싫고 뭔가 그런 소식 크고 작은 소식들에 막 내가 영향을 받을 정도가 돼버리면 그런 거죠. 되게 좋은 비유네요. 작은 프레임에 인생을 전시해서 소비 조장하고. 근데 이런 글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막 상대적인 우월감에 또 취하게 됩니다. 내가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글 보면 또 뭔가 아, 내가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인스타의 폐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어떻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난 또 비주류야. SNS를 안 하니까. 그죠? 웃기죠? 예. 근데 이런 내용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결혼이나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치. 이제 아무래도 그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평균치로 살아가는 게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인터넷에서는. 근데 정작 우리 현실에서는 그 허들보다 훨씬 더 낮은 허들이거든. 눈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SNS 이거죠. 예. 사실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거는 뭐 달에 그냥 월300 이하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SNS를 하다 보면은 진짜 그게 되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해답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해답이 없고, 해답이 없어. 진짜. 그냥 진짜 그냥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 아,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그냥 내가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SNS를 안 해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남은 남, 나는 나, 그리고 현실적인 게 무엇인가, SNS니까 좀 그럴 수 있다. 뭔가 이런 그 메타인지를 빨리 하고 그것을 적응시켜서 살아가면 내가 별로 안 불행해지는 거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올린 것까지 도달하기도 지금 되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죠? 벌써 지금, 아니, 자료를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런 거다 쌩까기도 좀 그렇고, 그냥 좀 길게 가져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쉬면 또 그만큼 쌓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버릴 거는 빠르게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딱 보고 나서 약간 뭔가 TMI 같고 뭔가 얘기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 그러면 전 빨리빨리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빠르게. 유튜버 소식인데, 유튜버가 이제 뭐, 2020년, 꽤나 오래된 일인데, 도베르만을 키우는 이제 그 강아지 유튜버라 그러나요? 평소에 일상이나 강아지 영상을 주로 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유튜버. 거의 모든 영상에 강아지가 나오고 너무 예뻐하는 모습을, 예, 보이고, 근데 별 컨텐츠 아니고 이제 그 반려견이 있다. 반려견이랑 찍는 거의 브이로그식의 그런 영상인데 구독자가 33만인 거는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솔직히 이거 구독자 만명 채우기도 조금 빡세죠.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별다른 컨텐츠가 없고 그러면 아니면 굉장히 영상미가 좀 있거나 그러면은 확실히 진짜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면은 진짜 그 고점 찍는 게 확실히 높을 것 같아.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보다, 그죠? 별다른 컨텐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에다가 랩 감아가지고 투명하게 만들고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그런 실험 영상. 고양이한테도 실험 많이 했었고, 이거 실험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본인이 편집을 하나 봐요. 본인이 편집을 하는데, 원본을 모르고 이렇게 업로드를 한 거야. 아니, 근데 왜 검수를 안 할까? 난 진짜, 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나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검수를 왜안 할까? 올리기 전에 검수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수를,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수 있지? 최종 올리기 전에 검수를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자기가 검수 안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영상 때문에 주작, 밝혀지기도 하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작인 거지. 평소에 강아지 이뻐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갑자기 강아지 접해는 모습이 나와버리니까. 귀찮아서 그랬는지, 뭐, 맨날 하던 거라서 좀 스스로 과신을 한 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주먹으로 이제 뭐, 접해네요. 접해는 영상. 예.
잡아다가 이렇게 진정시키는 영상. 강아지한테 침 뱉는 모습도 보이고, 사람들이 이거 올라가고 나서 한창 논란이 됐었나 봐요. 모든 영상 비공개하고 잠수를 탔는데 1년 전에 다시 복귀를 했다. 댓글창을 싹 닫았고. 학대 사건에 대한 해명 영상 1시간 넘는 영상도 있었는데 개소리 질질 늘어놓을 거 뻔해서 보진 않았어. 가장 최근 근황은 강아지가 같이 다니면 다른 강아지 공격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행동 교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뭐 이런 이제 변명 아닌 변명.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그 도베르만 키우던 강아지를 입양시켰다. 이걸 보고 이제 글쓴이가 놀란 부분은 원본이 잘못 올려져서 까발려진 거지만 어떻게 저렇게 앞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무섭다. 저런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걸 아니까 무섭다. 일반화 시키면 안 되긴 한데, 예, 제가 지금 하는 발언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텐데, 좀, 학대 아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말안 들으니까 그냥 뭐, 예, 등한대 세게 팍 때리는 모습이나, 강아지 머리를 때려서는 안될 텐데, 또 이렇게 강아지랑 오랫동안 살고 하면서, 좀 그렇게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을 것 같거든, 제 생각은. 예. 이게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예, 침 뱉는 거는 진짜 좀 심하긴 했는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너무 많은 동기부여 영상을 본 아저씨. 상남자네. 오늘자 캐스퍼 완파 영그 사고. 근데 운전자가 멀쩡하다. 야, 이거 또 캐스퍼. 캐스퍼가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걸레짝 됐는데요? 와, 어떻게 운전자가 멀쩡할 수가 있죠? 아, 멀쩡하다기보다는 생존함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생존함. 차가 이 정도면은, 살아계신 게 천운이네. 그니까. 이야. 정말 기적의 확률로 살아나셨구나. 저는 이게 뭐 운전자분이 정말 멀쩡했으면 이 캐스퍼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건 아니네. 어쨌건 뭐 살아보니 돈이 정말 최고던가요? 인생 살수록 정말 돈이 최고던가요? 없으면 최악인 건 분명하.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돈밖에 없다. 가족도 친구도 돈이 있어야 유지됨. 돈이 있어야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뭐 이런 거지. 뭘 새삼스레 물어봐. 맞죠? 예. 뭘 새삼스럽게 물어봐.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가 맞죠. 너무 새삼스러워서.
이거 안 잡혔어요? 이거 한때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길래, 아, 또 뭐 살인사건 터졌구나.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안 잡힌 거예요? 뭐야, 이거? 아, 신상이 공개된 거구나. 어, 잡혔죠?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있게 못 봤어요. 그냥 뭐, 대충 이제 뉴스에 나온 그런 썸네일 이런 거를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좀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그 동기가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 세상에 강해 보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다니. 예. 그냥 미친놈 하나 나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어. 술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 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예. 예, 최근 사건이래요. 제가 이거는 그냥 안 보여드렸었는데, 논란의 어떤 여지가 없었어.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안 본 거는 크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 그냥 뭐 워낙 미친놈들이 많은 사회에, 어. 야, 요거는 근데 진짜 좀, 저는 이거 봤거든요? 이게, 그, 제가 봤던 자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 그, 트위치 스트리머래요. 트위치 스트리머인데, 이제, 여성 스트리머들, 여성 BJ 스트리머, 유튜버 중에서, 이제 부가적인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팬즈라는 걸 해요. 뭐 올리팬즈 이제 다들 아시죠? 굳이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예. 올리팬즈, 팬트리. 이게 이제 그 팬들한테, 팬들이 일정 어떤 그 뭐 회원료를 지급하면 회원들을 위해서 어떤 그들만을 위한 화보? 그들만을 위한 어떤 그 팬 서비스 영상? 이런 거를 이제 게재를 해요. 이게 근데 외국에서 시작을 해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 퍼져가지고 그 방송에서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모습들로 많이 마케팅을 하고 뭐 그런 곳이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팬트리 그리고 좀 저 이런 그 올리팬즈 이거는 이제 인식이 좀 야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도드라져 버렸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가장 경쟁력 있는 게 결론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니면 뭐겠어요. 은밀한 어, 사생활 그런 건데. 사생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예. 돈 많이 주면은 그만큼 회원제를 운영해 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 트위치 여캠이에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래요. 어. 근데 이제 올리팬즈 수익을 공개를 했거든요. 5,700만 달러. 예. 이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올리팬즈에서 수익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요게 이제 구독료군요. 구독료. 기본적인 구독을 했을 때 차등으로 이제 뭐 지급해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여기도 VIP 시스템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거기 이제 팁은, 팁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뭐, 후원이겠죠, 후원? 어, 여긴 이제 구독료. 후원. 어, 메신저. 메신저는 뭐야, 메신저? 메시지 보내는 거. 아, 메시지? 네. 메시지.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번 게 메시지잖아. 뭐야, 이게? 1대1 대화를 해주면은 1대1 대화 그냥 문자로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돈을 벌었다고? 채팅해주는데?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팬, 그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 메시지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저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잖아. 그 팬이랑 대화하는 거 V앱인가? 그거처럼 어
게시물이 올라오면은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아니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네. 아, 나 이거 궁금하네. 어. 이래서 영어가 돼야. 맞아. 아, 그것도 맞는데 내가 모르니까. 뭔 얘기지? 이게 뭘까? 아, 여기 혹시 뭐 그 메시지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 알았다.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제 그 완전히 그냥 자본주의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얻으려면 기본적인 구독이 필요해. 어. 여기서 이 사람을 소비하려면은 기본적인 구독이 필요해. 어, 입장권 같은 느낌.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그 서비스. 이게 이제 그 영상 주는 거죠, 영상. 예. 영상 찍어 주는 거. 그리고 요건 이제 그 팬심. 별풍선 같은 거. 어. 그러니까 메시지가 PPV, 페이퍼뷰라고 해서 어. 재생당 그러니까 특별 영상 같은 거는 메시지로 온대요. 어. 그거를 이제 따로 유료 결제를 해서 다시 봐야 된대요. 그렇게. 아. 그건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구독한 사람들에게 어, 구독해줘서 고마워. 구독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은밀하게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로 싹 다 뿌려. 어, 내가 만약 구독자가 막 100만 명 있어. 100만 명에게 싹 다 뿌려. 이번에 새로 영상 찍었어요. 보세요. 보려면 이만큼 돈 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결제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이 여기 나오는 거지. 그죠? 맞습니다. 와. 총 수익 5,700만 달러. 752억? 752억? 아니. 와. 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네. 야. 근데 요쪽 세계가 지금 바나나 우육님께서 조금 요런 거 좀 잘 아시나 봐요. 예, 뭐 어디 뭐 좀 보신 분 같네. 예. 바나나 우육이라는 시청자분께서 정확한 이제 그 정보를 얘기해 주십니다. 뭐냐면은 이게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유튜브에서도 화보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맛배기로 영상 퀄리티 좋게 해가지고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게끔 찍어가지고 뿌려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맛배기로 보고 감질나게 한 다음에 여기로 유도를 하는 거죠. 유튜브의 그 큰 풀장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도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미끼 영상을 올린다. 그리고 일로 넘어온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야, 체계적이네요. 체계적이고, 어, 그렇습니다. 체계적이다. 참고로 올리팬즈 수익만 공개한 거라 별도로 후원, 스트리밍, 유튜브 광고비 포함하면 좋기 천억을 찍을 것이다. 천억. 예. 현재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 경악하고 있다. 예. 이게 우리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미국 이야기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냥 야 대단하다. 근데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매력이 뭘까요? 아, 전 솔직히 동양인을 더 좋아해서 그런지, 제가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와, 이분의 가치가 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분 근황을 아는 분이 또 계시네. 망디님. 이분 이름이 아마란스라는 분인데 성착취 논란으로 현재 방송 안 하고 있다고. 논란이 생겼구나. 큰 돈에는 또 큰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죠. 예. 쉽게 갈 수 없는 거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걸리면 전액 환수한답니다. 예. 경남에 사는 A씨 부부가 있었다. 근데 이제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료 구독형 SNS, 팬트리, 뭐, 올리팬즈에서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 유통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 같은 거 쓰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저기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유통한 32명을 이끄는 6명 구속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총 29억 원. 이야. 여자 BJ들 은근히 많이 해도 안 잡혀가는 거 보면 뭐 듣기로는 메이저 가까운 애들은 달에 N억씩 번다 카더라군요. 올리팬즈, 뭐 팬트리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또 이렇게 재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그 남성들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사이트, 야동 사이트 그런 데 보면은 예. 네. 올라와 있고 그래요.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왜 그 얘기 안 하나 했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잘못된 거야. 예. 네. 그런 게 진짜 잘못된 거야. 아니, 솔직히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은 솔직히 그런 그 사이트 안 보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굳이 TMI를 전달해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면 아는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그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나 진짜 놀랬어. 수위를 보고. 아, 그냥 뭐 인터넷 방송하면서 19 걸어놓고 그냥 좀 야한 옷을 입고 야한 의상 입고 춤추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유사 성행위를 하더라고. 영상 내에서. 뭐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충격 먹었어 나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 정도 수위로 해야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 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아니, 그리고 실제로 얼굴도 봤던 사람도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방송하면서 그 활동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솔직히 좀 놀랬어. 와, 어떻게.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솔직히 선비 국가인 건 맞아. 근데 그런 활동을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치. 그것도 엄연히 합법적인 그건데. 난 놀랬습니다. 뒷감당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땡기고 이제 뭐 그런 거지.
인터넷 쇼핑몰 외국인 모델들 특 죽은 게 겁나 많고 깡마른 백인에다가 되게 공감이 가죠. 예. 대충 말도 안 되는 영어 문구로 이렇게 티셔츠에 적혀져 있고 되게 시크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곧 죽을 것 같은 얼굴 하고 있고 존나 하기 싫어 보이고 예시를 좀 보고 싶군요. 딱 이런 느낌이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잡지식은 좀 있는데 진짜 패션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게 그 레퍼런스로 꼭 항상 잡혀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그냥 모델인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모델들인데 비열하게 말해서 깎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전 솔직히 지금 이 말씀해주신 분 530님 저분의 이야기, 저분의 저 채팅이 굉장히 공감 가네요. 예. 저 말이 정답이야. 이렇게 비열하게 얘기해서 깎아먹으려고 한다. 맞아. 공감을 이끌어내지만, 뭔가, 비열하게 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네. 정답이야. 저 말이 정답이야. 제가 오늘 이거 좀 옷이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아직도 10일자고요. 내가 8일 날 올렸는데 그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이틀 쉬면 또 이틀 쉰 만큼 좀 자료에 대한 강박이 있거든요. 자,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리고 결혼하기 쎄한 느낌. 이제 이분이 남자분인가 봐요. 30대 중반의 남녀가 결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쎄한 이야기가 있어서 나한테 좀 쎄한 느낌을 준 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고 한다. 집안 도와주느라 그랬다는데 왠지 술 먹고 놀러 가느라 못 모은 느낌. 무조건 서울 살고 싶다고 주장한다. 신혼집을 거의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대출 껴도 엄청 부담된다. 집안 도움받으면 3.5억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음. 본인 꿈이 가정주부라고 얘기한다. 애기 생길 때까지 맞벌이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봐도 삐지기만 한다. 맞벌이에 대해서. 그리고 술 문제. 일주일에 3, 4번 마신다. 남사친이랑 단둘이 마신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올렸는데 좀 갈라치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요. 사서 굳이 욕할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뭐 약겜인가? 뭘 본 거야 지금? 아 이제 브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이게 여고생이라서 이거 넘어가고요 이것도.
아줌마라는 그세 글자의 타격감. 어린 친구가 김아중 그 배우 보고 아줌마 왜 이렇게 예뻐요? 아니요, 우리 꼬마 친구가 더 이뻐요. 이러니까는 아줌마가 더 예쁘세요. 아, 요즘 그 커뮤니티 그저 흐르는 그 이제 약간 기류 같은 게좀 이제 아, 이것도 사실 남녀 갈라치기의 하나거든요. 남녀 갈라치기의 하나인데 그 아줌마라는 그 글자의 가성비 해가지고 이게 참그 음흉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아줌마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이에 좀더 민감한 게 여자이기 때문에 아줌마라고 불리는 그 호칭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 가지고 그 타격감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남기고 좀 희희덕거리고 해요. 참. 아줌마, 야, 너 차단한다. 너 차단한다. 너몇 살인데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너 뭔데? 너네 살이야? 너네 살이면은 내가 이해할게. 너 내가 이제 네 살이면 이해하는데, 10살 밑으로는, 아줌마. 정답은 그거예요. 정답은 아가씨도 이상해. 지금 사회의 통념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는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호칭은 딱 그래요. 예, 아가씨 쓰면 안 돼요. 아가씨 써도 안 되고 아줌마도 써도 안 돼요. 그냥 예, 저기요. 예. 이렇게 저기요가 맞고 모르는 타인이라면 저기요가 맞고 예. 좀 이름을 안다. 좀 사무적으로 대할 때는 씨. 예. 씨 박보영 씨. 예. 이제 그 외에 약간 좀 호감적으로 이제 표현하려면 보영님. 보영님. 예. 이걸로 이제 한 40대 이상 50대 딱 되기 전까지 쭉 갑니다. 예. 50대 되기 전까지 쭉 가야지. 50대부터 뭐라고 부르냐? 여사님. 아줌마랑 아가씨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여사님이라고 해야 돼, 여사님. 좀 친한 사이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예. 아저씨라고 해도 돼요. 아저씨는 써도 돼요.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아저씨란 말이 별로 타격감이 없거든. 아저씨란 말이 뭐 크게 타격감 없어요, 남자들은. 나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나이에 대해서 크게 어떤 그, 남자가 받아들이는 나이, 여자가 받아들이는 나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니까, 예. 뭐 그런 거지. 남자들끼리 아저씨라고 쓰죠. 근데 이제 모르는 타인이 저기요라고 안 하고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요, 아줌마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저씨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보면은 모르는 타인이 아저씨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동성이 아니 아저씨라고 하면은 군대에서 부르는 그 호칭이죠.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아가씨 아줌마 쓰면 안 되죠. 지금 사회가 그래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뭐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계곡이랑 똑같은 거야. 예, 계곡이 식용금지랑 똑같은 거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찐따가 돼버려. LG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뒤에 벽이 보이고, 뒤에 투명하게 벽이 보입니다. 예, 영화에서나 보던 게 나오는 거죠. 예.
감히 제가 예상해보건데 이 기술은 제가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뒤쪽에 카메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뒤에 무슨 색상, 어느 정도의 밝기,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그것을 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끝내고 AI 기술이 들어가서 그렇게 뒤에가 꼭 이제 비추고 있는 것처럼 투명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는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제가 얘기한 기술이 맞겠죠? 개소리라고요? 이게 무슨 기술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틈이 있잖아요. 여기 틈이 TV 뒤에다 손을 가져다 대면 내 손이 그대로 비추냐고.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 보통 디스플레이 이제 TV를 놓으면은 뒤에 이렇게 벽에다가 지금 놨잖아. 벽 굳이 벽이 뒤에 있잖아. 이렇게 벽걸이로 많이 쓰니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닐까. 비춘다고요? 투명 같이 이렇게 비춰진다고요? 투명이 맞다고요? 말도 안 돼. 뭐라고 쳐야 될까요? 예, 제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기 있네요. 2일 전에 올라왔네요. 소리는 끄겠습니다. 뒤에 벽이잖아. 어? 와, 유리네요. 그러니까 유리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네. 아니 그 인터넷에서 투명망도에 대해서 그거는 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심플하게 안 생겼잖아.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시야가 트인다는 거 아니야? 그 TV 뒤쪽에 그 시야가 벽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술력 미쳤다. 소리 너무 찰지다. 와, 소리 진짜 찰지다. 지하철 민폐남 참교육? 뭐야 이거?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저기 했겠지. 예. 짜고 찍었겠지. 말이 돼.
삼겹살이랑 소주 한 병이랑 9,900원. 소주를 이렇게 같이 섞어갖고 저거 하네, 파네. 소주 200, 아, 저기 돼지갈비 200g이랑 소주 한 병이랑. 세트 메뉴. 된장찌개 별도 2,000원. 눈꽃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냉동 삼겹살인데 눈꽃처럼 보였나 봅니다 라고 하네. 이런 자막이 웃기더라. 나는 냉삼이지. 눈꽃 삼겹살. 생삼겹살이 이 가격대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되기 쉽지 않은데. 혼자 혼술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세트 메뉴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뭔데? 뭐야, 그냥 얕잘만 올려놓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위. 아, 댓글 15개 달렸길래 이거 그냥 되게 제목이 천박한데 한번 잠깐 보죠. 어떻게 그 소중이를 바지에 수납을 하냐 남자가. 괜히 봤음.